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이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 당직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내에서 논란은 있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서 박장 대소하며 동조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안 했다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정지. 동아일보가 오늘 1면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9.19 효력 정지에 돌입했습니다. 휴전선의 정찰기 바로 띄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휴전선 일대에서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우리 정찰 자산을 뒤로 뺀 탓인데요.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우리 군은 즉각 정찰기를 투입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북한이 산 뒤에 몰래 숨겨놨던 장사정포까지 다 투명하게 정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입. 입. 한겨레신문 6면입니다. 고삐 풀린 입. 민주당 총선 절박함이 없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제가 봤을 때 조간신문 중에서 가장 날석에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삐 풀렸다. 이런 표현이 제목에 나왔어요. 청년, 여성 비하 등 이딴 설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지도부가 서둘러 내렸지만 당 안팎에서는 강서 보궐선거 하나 이기고 승자의 저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전체의 오만에 대해서도 한겨레신문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징계는 이루어졌지만 당사자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최강욱 전 의원이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김용민, 민영배 의원도 입장 표명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소재인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중단. 한국일보 1면 기사 함께 보시죠. 가자지구의 통곡이 잠시 멈춥니다. 46일 만에 교전 중단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가 인질 50명 석방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나흘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오늘의 시사 상식입니다. 오늘은 다중채무. 얘기만 들어도 그냥 어깨가 쭉 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서울신문 자영업 다중채무자 연체 13조. 이거 역대급이에요. 여기서의 다중채무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간주되는데 연체가 13조, 정말 역대급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